자, 오늘 할 게임은 국산 퍼즐 게임이죠. 레플리카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게임 시작된 거구나. 지금은 21시 28분. 2014년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부재중 장화가 11개가 있고 미확인 문자 8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거 내 폰 아니었어?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내 폰 아니야? 내 폰... 어? 아, 비밀번호가 뭐였지? 안 돼. 부재중 전화... 에밀리 그린리프. 이제 곧 생일이구나. 축하해, 아들. 아, 어머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연락해줘. 아버지는 네가 사라진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야. 테러리스트?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진 않아. 내 핸드폰인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한국인들의 비밀번호 0000. 아, 그럴 리가 없구나. 어떡하지? 내일이 17번째 생일이지? 테러가 일어난 날 이후 우리 반에는 빈자리가 많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다리마. 프리몬트 선생님. 17번째 생일. 내 생일로 해놨죠. 그러네. 주인공의 생일은 아마 오늘일 거예요. 11월 4일. 그러니까 1104를 해보겠습니다. 아! 하얀색 화살표로 문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밀리 그린리프 어머님 이름이고요. 이제 곧 생일이구나. 아, 내일이 17번째 생일이지? 축하해, 디키. 주인공의 이름은 디키이고 내일이 17번째 생일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11월 5일이겠죠. 역시. 자, 이제 일단 문자부터 읽어봅시다. 헉, 뭐야,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아. 불효자식이구만 이거. 아, 나 불효자식이었구나. 메시지를 볼게요. 4885. 전화를 받는 걸 보니 비밀번호를 풀었나 보군. 잘했어. 난 네가 이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넌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이 일을 잘해내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안보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평범한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거야. 네 옷도 돌려받고 부모와도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네 역할은 간단해. 네 옆방에 들어있는 테러리스트 녀석을 기소할 수 있게 단서를 모으면 되는 거야. 폰 비밀번호를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안보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놈이야. 지독하지. 17살밖에 되지 않은 놈이 그따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아? 보안 등급을 받지 않은 너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다만 버스카드 RFID 휴대와 휴대폰 GPS가 이동 경로가 이 도시의 다른 고등학생과 다르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그러면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다시 전화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 폰에 웬만하면 통화목록 같은 다른 사용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아. 스토어에 들어가서 투두 앱을 받아. 일반적인 앱인 것 같지만 우리 국가안보부에서 만든 앱이니 안전하지. 그 앱을 설치하면 네가 누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송될 거야. 의심이 가거나 이상한 내용은 누르기만 해. 필요한 정보인지 우리가 판별할게. 명심해. 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호자가 된 거야. 아, 이게 내 폰이 아니었구나. 다른 누군가의 폰이었어요. 국가안보부에서 나한테 부탁을 했다. 이 핸드폰은 그 17살 아이의 폰이고 저는 여기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문자를 볼게요. 1818 37.785702 뭐지? 이제 난 흥미가 떨어졌어. 아, 그 티셔츠를 입고 와야 위에서부터구나. 숫자가 왔어. 이제 난 흥미가 떨어졌어. 너도 봤잖아. 테러 이후에 숫자를 찾아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찾았다는 거. 뭐 그렇게 겁이 많아. 마주도 가는데. 그러면 대신 이번에 열리는 집회에는 꼭 나와야 해. 혁명적인 날이 될 거야. 혹시 메레디스도 나오는 거야? 지난 10월 4일에 모였던 친구들이 다시 그대로 모일 거야. 멋지지? 날짜와 장소는 라이크 앱 이벤트를 봐.
그 티셔츠를 입고 와야 해. 이 모임의 모토니까. 프레디라는 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17살짜리 이제 주인공의 문자 기록입니다. 그러게요. 그 테러가 무슨 일인 걸까요? 마즈. 뭐야. 17살짜리가 여친도 있어? 이놈 이거 안 되겠네. 마즈, 사랑해.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년이네. 응, 디키, 나도 사랑해, 영원히. 도대체 이번 과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도 모르겠어. 그 프리몬트 선생님께서 내주신 반공의 역사에 대한 과제 말이지? 응, 정확히는 메카시즘과 한국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역사, 그리고 최근의 네오파시즘 경향에 대한 민중폭동이야. 내가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나 봐. 선생님께서 쓰는 단어들은 국가에서 발간해준 교과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걸. 우리에겐 서치 앱이 있잖아. 검색해봐. 아, 이 앱을 쓰라는 단서네요. 마즈, 도착했어? 응, 보이네. 그런데 네 뒤에 있는 차는 뭐야? 대형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 마즈, 네 뒤에도 도망쳐! 하고 이제 대화가 끊겼어요. 당장 들어와.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 허버트, 에밀리. 이 시간까지 어디 있는 거니? 디키, 문자 보면 당장 연락해. 도대체 어디 있니? 디키야, 우린 네가 정말 많이 걱정된다. 테러 이후에 이 도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실종 신고도 열흘은 지나야 받아준다더구나. 제발 연락 좀 다오. 디키, 마즈와 함께 있는 거니? 그렇다고 이야기해줘.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줘. 디키, 이제 곧 생일이구나. 축하해, 아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연락해줘. 아버지는 네가 사라진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야. 테러리스트가 널 죽였다고 확신하고 계셔. 네, 발령기입니다.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내일이 17번째 생일이지. 축하해, 디키. 테러가 일어난 날 이후 우리 반에는 빈자리가 많아. 너희 모두가 다시 웃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며 돌아와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다리마. 프리몬트 선생님. 이거 사람들이 주인공이 테러리스트라는 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서 투도 앱을 다운받고 친구들과 소통하세요. 따봉책도 다운받아주고요. 팔로우랑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이네요. 팔로우랑 아임스타는 검열 중. 이거 보니까 약간 공산화된 한국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두 환영합니다. 투두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줍니다. 드래그 핀치 기능은 없으니까 쓸데없이 시도하지 마세요. 퀘스트를 달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 있는 항목을 누르세요. 단서가 되는 문자, 연락처, 통화 내역, 사진 등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주인의 프로필 찾기. 좋아, 시작해보자. 시험삼아 우선 이 녀석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찾아서 눌러봐. 연락처 앱을 켜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디키 그린리프. 열었다. 친구가 없어. 이 녀석 친구가 없잖아. 마즈 셔우드, 메레디스 로그, 에밀리 그린리프. 퀘스트 완료. 이름을 알아냈고요. 전화번호 알아냈고요. 잘했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오지. 이제 디키의 주변 인물들도 한번 찾아볼래? 방식은 똑같아. 마즈 셔우드. 여자친구의 성과, 여자친구의 이름. 모친의 이름. 부친의 성과 이름. 아, 허버트 그린리프는 아버지네요. 문자 내용을 보고 답을 유추한 거지. 아무거나 눌러본 거라면 곤란해. 다음 정보는 찾기 조금 가다로울 테니까. 아무거나 눌러본 건데. 나이와 집과 주소. 아니, 집에, 집과 주소는 뭐야. 집 주소. 그리고 다니는 학교. 문자가 또 왔어요. 아들아. 아들아, 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과 다름없어. 어머니한테 온 문자입니다. 17번째 생일이지. 나이 알아냈고요. 마즈 셔우드,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이상 낯선 남자가 받으니까 전화를 끊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이 전화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나를 제외한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마. 전화를 걸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돼. 알겠어? 실수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그들이 나는 오늘 먼저 풀어줬어. 우리가 잡힌 게 27일이었으니까 꼬박 3일 만이야. 너희 부모님께 날 잡고 네 행방을 물어보셨지만 차마 답해드릴 수가 없었어. 안보부에서 풀려날 때 보안기밀 약속 문서에 지장을 찍었거든. 그렇지 않으면 날 내보내주지 않았을 거야. 날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어. 적어도 너에게 이렇게 연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은 아니겠지? 너도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도시는 많이 변했어. 어딜 가나 우회적인 감시가 있어. 네가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뿐이라는 걸 빨리 안보부에서 알아줘야 할 텐데. 우리는 그날 그저 그곳에 근처에 있었을 뿐인데. 보니까 오웰적인 감시.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1984가. 그러니까 어딜 가나 감시당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그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따봉 책에다가 이메일 알아냈고요. 9858은 아니겠지? 자기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해놓는 인간은 없겠죠. 9858. 내 생일인가 또? 11. 힌트 좀 드릴까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은데. 집 주소, 이메일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진 한번 봅시다. 체게바라, 혁명의 아이콘이죠. 주인공 사진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 생일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학교. 뭔지 모르겠고요. 사진은 아직까지는 큰 단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밀사진첩. 씨, 비밀사진첩. 이것도 알아내야 되네. 아! 검색하라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선생님이 쓰는 단어들은 국가에서 발간해준 교과서에서. 아직도 프로필을 다 찾지 못했어. 나이는 문자 수신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집주소나 학교는 디키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시간이 많이 없어, 톰. 내 이름이 톰이구나. 이렇게 힌트를 주네요, 답답해서. 아, 이 버튼이 있었네. 위치, 18038 산네모. AW 터커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 이름을 알아냈고요. 아버지의 방, 80079 프로치다. 집주소 알아냈습니다. 잘 쪄놨어. 일이 쉽게 진행되는군. 이게 다 네 애국심이 크다는 증거야. 우리는 디키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두 알고 있어.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디키에게 다시 물어볼 거야. 어째서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입으로 털어놓고 나면 비로소 건의에 대한 복종을 실감할 수 있으니까. 좋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키의 행적을 알아봐. 어떤 것이든 좋아. 굉장히 무서운 이제 독재국가 느낌이 나는데요. 테러 혐의 증거 수집. 9개. 라이크 앱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비밀사진첩도 알아내야 하고요. 테러 암호문 사용. 이 숫자, 어쩌면 이전 테러, 그렇지 않다면 다음 테러와 관련 있을지도 몰라. 우리 쪽에서도 디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만들 테니 너도 분발해. 이상한 숫자의 의미를 찾아내려. 이메일은 아직 안 돼. 정보 수집 활동 방해. 생일을 한번 쳐볼게요. 1105. 비밀사진첩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 분명히 테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뒀을 이유가 없지. 테러범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는 필요 없는 거야. 무슨 논리야 이게? 원래 남자들은 비밀사진첩 하나씩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친 전화번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4521 아니고요. 내 전화번호 9858. 모인 날짜 1004. 힌트 맞을 생일이라 적혀있네. 씨, 이걸 이제 읽었네. 아,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내 시력에 놀랐어 지금. 맞을 생일은 여기 생일 파티 사진을 보면 나와요. 1018. 아, 드디어. 디키가 뉴스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Pray for this country. 산네모 북부에서 10월 5일 오전 10시경
피피스텔로 다리가 폭파되어 최소 500여 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검경 당국은 다리에 미리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반정부 조직의 테러 사건으로 판단하고 구조활동과 함께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키가 뉴스링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가안보부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 의심자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사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미힘의 기자. 톰이 주인공 이름 아니었나? 어? 그러게. 톰!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잖아 이거. 제인, 이게 뭐하는 짓이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말살해도 된다는 건가? 누가 네 초라한 개인정보를 뒤진다고 생각해. 아무도 관심 없으니 피해망상 보이지 마. 제정신이냐? 네 꼽지. 작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싫잖아.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는 댓글들이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테러 증거 잡으라고 했으니까요. 디키가 그냥 정부에 불만 가진 거. 디키가 당신을 위한 정당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당신을 위한 정당이 진보인가 보다. 반국가 정당이래. 그러네. 진보 세력. 디키는 오픈에어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 사건이 터진 게 10월 5일이에요? 옛날의 락은 그거였죠. 나라에 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아이콘이었었죠. 디키가 팔로우 아이디 MLK3Y로 상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희망이죠. 이비 해몬드. 아, 4885 왜 이렇게 많이 떠들어. 디키 녀석 생각보다 치밀한 놈이지. 생각보다 테러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가 보군. 이 녀석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성격이야. 문자를 수시로 지운 것도 의심투성이지. 검색 기록이나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해. 비밀번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힌트가 나올 때까지 틀려보는 것도 좋아. 훌륭해.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길 잘했어. 당신을 위한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해산되었던 정당과 손을 잡았었지. 그들을 지지한다는 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야. 게다가 디키가 써놓은 댓글을 좀 봐. 정말 천박하지 않니?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고 게시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야. 팔로우 검열 통과돼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되는구나. 하나씩. 아씨. 팔로우 앱 아이디는 따봉책에 있었어요. 새로운 할 일 추가. 팔로우 앱은 이미 우리 쪽에서 확인을 마쳤어. 애쓰지 않아도 돼. 이거는 비밀번호 힌트가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 여자친구의 생일 1018. 그치.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지. 마즈의 전화번호 4521. 검색 엔진 한번 써볼게요. 보도연맹 네오파시즘 폭동. 네오파시즘. 다 검색 못하게 막아놨네. 어? 모스부호 호부스모. 제목 숫자 0부터 9. 1872-0402. 잘 찾았어. 역시 디키라는 녀석 급진적이야. 톰,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폭동의 방법을 알아보는 테러리스트는 있어도 학생은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아. 그리고 디키에게 보도연맹 운운했다는 그 빨갱이 역사 선생이라는 인간 말이지. 프리몬트, 너도 잘 알지. 같은 학교니까. 안보특별교육 정부지정 교사로 변경될 거야. 그 선생은 장시간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 같거든지. 이거 계속 틀려야. 힌트 없는데? 아, 장난! 빡친다. 계속 틀려볼게요. 비밀번호 초기화. 휴대전화로 초기화 코드 받기. 이거 시청자 없었으면 못 깼다. 콜. 전화를 걸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콜이잖아요? 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기록 남기지 말라는데 또 혼나야지. 혼나야지 뭐. 아니 0000인가? 아, 뭐 혼나야지 뭐 어쩌겠어. 지가 풀라고 했는데. 혼내. 혼내라고. 뭐지?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다. 아, 트위터가 원래 다섯 번 틀리면 뭐가 나오는구나. 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보지. 텔레그램과 엠메일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
그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많다는 것이니까 국가를 위해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국가에서 지정한 코코아 톡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코코아 톡. 휴대전화로 초기화 코드 받기. 볼. 아, 뭐야 이게. 설마. 콜. 볼. 에? 물음표? 이거 이어서 읽으면 시, 비, 시, 비, 시, 발? 테러 장소 사전 답사. 이거 알 것 같아요. 사전 답사 이거 아닐까? 그치. 테러 장소, 테러가 일어나기 하루 전. 네가 누른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보면 너도 분명히 안보상의 위협을 느낄 거야. 테러가 일어난 곳과 불과 몇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야. 사전 조사를 하려던 것이거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찍은 사진일 테지. 그 잠시만 디스코드 서버 봐주세요. 어? 디스코드야? 잠시만요. 어? 진짜 내 폴더폰 타자 그거 비슷한... 잘하셨어요. 내가 찾던 게 이거야. 자, C는 2번이고요. A도 2예요. L은 5. 오. 맞췄어. 너였니? 내 핸드폰에 훔쳐보기 코드를 심어놓은 놈이?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찾아내셨구만 그래. 타인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생활을 훔쳐보는 경험은 참 짜릿하지.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강요 때문에 폰을 뒤진 거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어쨌든 소득은 없었습니다, 팔로우에서. 어? 야, 이거 말한 사람 누가 이리 나와. 여자친구랑 기념일 10월 26일 2013년 나유. 아, 여러분들 1026. 미친! 진짜야. 위치 천국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열리는 집회는 꼭 나와. 혁명적인 날이 될 거야. 그래. 혁명이란 단어를 썼군. 이건 매우 의미가 커. 국가체제에 대한 부정의 의도가 분명한 단어이거든. 이 녀석이 말하는 그 모임. 어? 에밀리 그린리프. 어머니죠? 아, 받지 말라 그랬어. 받지 말라 그랬어. 아, 실수야. 디키, 디키니? 디키 어머니시죠? 죄송해요, 아주머니. 너 누구니? 왜 디키의 전화기를... 디키는 살아있어요. 국가안보부에 갇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어이, 나 지금... 어? 망한 것 같은데? 나 망한 것 같은데 끊을까? 왜 테러리스트의 어머니와 통화한 거지?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넌 쓸데없는 짓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 이 멍청한 녀석.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디키라는 애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 뿐이에요. 나도, 내 가족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입증해봐. 뭐라고요? 국가가 부여해준 의무를 저버리고. 띠띠띠다. 테러리스트의 가족과 내통한 사실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봐. 디키가 네 폰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 반역의 흔적들이 많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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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컹철컹 엔딩. 내 휴대전화 안에 정부에서 금지한 도서를 검색한 기록과 반체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테러단체와의 회합, 동조, 테러방조를 한 혐의로 5년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응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그러니까 지금 알아낸 건 이거예요. 실수로 엄마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아낸 게. 실수로 엔딩을 봤는데 나는 디키가 반역자라는 걸 알아내고 있고 디키는 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정부한테 협박받으면서 여기까지 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가지고 실수로 받았어, 나도 모르게. 무슨 모임일까? 아,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게임 오버 당했잖아요. 전화를 제발 받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지 소식만 알아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거야. 부탁한다, 아들. 새로운 임무가 생겼죠. 무슨 모임일까? 모임의 모토, 모임 날짜, 장소, 내용. 모임의 가담한 디키의 친구. 마즈, 프레디, 메르디스. 흰색
그 티셔츠. 이 모임의 모토니까. 그 티셔츠. 그 티셔츠. 이거죠. 공산주의 신봉, 체게바라 사진이 박혀 있는 거니까. 너처럼 착실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체게바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디키가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건. 따봉책에 날짜... 요거네. 오픈에어 콘서트. 모임의 모토. 민중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그치. 488호로 이거 그제 캐죠? 국정원. 받을게요. 우리가 원하던 정보가 바로 이거야. 수고했어. 테러단체에 순진한 젊은이를 꼬드겨 불법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잖아. 반정부 집회요? 이 공연은 그냥 공연인 것 같은데요? 네가 하고 있는 말 정말 위험해. 주의하라고. 넌 테러범들을 변호하려 했어. 난 널 포함해서 너희 가족이 걱정돼야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천명이 되건 만명이 되건 불법 집회에 참석한 모두를 체포할 거야. 그들 중 누군가 외 친구가 참석자 모두의 죄가 될 거야. 이미 참석 계획을 밝힌 디키의 친구들은 지금 당장 체포해야겠어. 몇 년은 감방에서 보내게 될 거야. 절대 그들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안에 관한 수사기밀을 누설하지 마. 이렇게 내가 애들을 팔아넘겨버렸어. 이런 사소한 비밀번호 하나도 물을 줘야 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역시 사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야. 그렇지 않니, 톰? 물이요? 그 친구가 목말라 했나요? 하하하, 톰, 순진하구나. 물고문이라고 들어봤니? 너처럼 애국심이 강한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어쨌든 비밀사진첩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단다. 1016이야, 여자친구와 처음 만난 날이라나.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바로 비밀사진이 뭔지 확인한 후 나에게 알려줘. 아무것도요. 아무것도라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사진 하나뿐이었어요. 아니야, 제대로 봐야지. 사진이 찍힌 장소나 날짜, 배경 모두 꼼꼼하게 살핀 거야? 그냥 사진이었다고요.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생활이 담긴 사진 말이에요. 점점점. 저 이제 디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네가 찾아준 정보만으로도 디키의 테러 혐의는 충분해. 게다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음에도 국가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안보 의무의 위반이야. 제 임무는 끝난 거죠? 넌 이번 임무에서 너의 가능성은 제대로 보여줬어. 네 보안 등급은 강화되었어. 우리가 조금 더 밀접하게 일하게 될 수 있었다는 의미지. 기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만 마치면. 이봐 톰, 아직도 살펴봐야 하는 휴대전화가 이 도시에 100만 개가 넘어. 네 임무를 가볍게 여기지 마. 따다다, 니, 너의 가족들은 이미 집으로 갔을 거다. 만나더라도 비밀 유지 계약 알지?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야. 너와 너희 가족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가 상기하며 살아갈 거야. 다음 임무도 잘 성행해주길 바라. 네 번호가 AF12 맞지? 저장했어. 또 연락하자. 엔딩 4. 이 나라는 국가안보부의 노력으로 아주 안전해졌다. 비록 테러와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불편한 투쟁이 해결된 것 같았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세팅에서 위치 정보 서비스. 비행기 모드는 안 되고요. 블루투스.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가 알까요? 이진법이 아니라 그 16진수거든요, 이거? AF12. 16진수에 따르면, 근데 전화번호가 여기 다 네 글자던데? A는 일단 10을 뜻하고요. B 11, C 12, D 13, E가 14, F는 15. 어? 1015? 어? 너 디키니? 그래, 반가워. 감정이 걱정이라면 안심해. 아직 그들이 블루투스 무전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거든. 하하. 난 네가 연락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넌 여길 나가고 난 고문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까. 흑흑.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나가면 내 가족에게, 마즈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 폰에 저장된 이 버튼을 눌러주겠어? 뭐지? 11월 5일을 혁명의 날로 만들어줄 거야. 뭐라고? 느낌표. 그러면 정말 네가?
톰, 넌 그들의 강요를 핑계로 내 사생활을 뒤지고 나에게 테러 혐의까지 더 씌우고 있었지. 어때? 내가 실제로 테러를 일으킨 범인이라면 네 양심에 면죄부가 생기니? 이 나라가 널, 그리고 너의 가족을,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 무슨 개소리야. 난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거야. 평범한 고등학생을 투쟁가로 만드는 나라. 난 이 나라를 바꿀 거야. 내일 집회에 참석할 모두가 그 버튼을 기다리고 있어. 부디 내 신념을 기억해 주길 바라. 디키, 테러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들이 괴물이란 사실이 네 악행을 정당하게 만든 건 아니야. 이제 버튼은 너에게 주어졌어. 혁명의 성패는 네 몫이야. 이것 봐, 디키! 디키! 플리즈 돈 터치 애니띵 도전과 활성 눌러야겠죠? 어? 아무 일도 아니라네. 내일 누르라 했어요. 내일로 넘어가야 돼? 예. 인디게임들, 이런 퍼즐 인디게임들 오마주한 거, 패러디한 것 같아요. 저기 T 뭐예요? T가 있어요? 어? 진짜네. 단서인가? 왜 T지? 버튼. 시간이 변해요? 진짜? 오, 진짜다! 뭐? 이야, 시간아 흘러라! 미래로!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 내일이다. 엥?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것 봐, 톰. 니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하, 뭘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웃겨서 울음이 터질 지경이에요. 네, 맞아요. 방귀 소리예요. 뿡. 어이, 김과장. 니 폰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뿡. 이게 뭐야? 폰이. 하하하하하하하. 뿡뿡 뿡 뿡뿡뿡.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엔딩 유. 세상이 방귀 소리로 가득하다. 디키는 이 나라의 모든 휴대전화를 해킹해 방귀 기계로 만들었다. 국가안보부는 더 이상 국민의 휴대전화를 훔쳐볼 수 없었다. 아니, 굳이 방귀기계 따위를 훔쳐볼 필요가 없었다.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모인 모든 부위들은 방귀기계를 높이 들고 의사당으로 향했다.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웃긴 혁명이었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오, 진엔딩이었던 것 같은데? 소름! 진엔딩이네. 레플리카. 아, 엔딩 봤고요. 드디어. 디키는 죽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웃기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핸드폰을 훔쳐보는 기능을 빼버렸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염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다음 사람들에게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나라는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